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안이 열렸어요.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기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불신의 땅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믿음이 연약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이 고달플 때는 기쁨은 사라지고 또 슬픔의 강을 우리가 헤엄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역경에 처하고, 그래서 삶의 문제가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예배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안이 열렸어요.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이 저 계시는 성전, 저 산 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백성들의 눈은 그저 땅만 바라보게 될 뿐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통 우리 육신의 눈에는 문제만 보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땅을 바라보려고 할 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이 새벽에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주께 내가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새벽의 예배가 되시고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구원이 우리 삶을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죽고 사는 모든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은 언제나 어디를 바라봐요?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 나의 눈을 고정하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것, 그럴 때 뭐가 주어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강, 그 은혜, 그 위로와 만지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슬픔 중에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시편의 놀라운 아름다운 고백인 것이죠. 본문 속에서 시인은 은혜를 베푸소서 이 간구를 세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고 있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주께 향하고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리고 2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향하고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이게 뭐죠?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매 순간 늘 기다리면서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며 믿음으로 달려가시고 또 이 하루를 세워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겸손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어떤 것도 금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싸움인 것이죠. 오늘 시편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서도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고 품으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가득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